사우즈민. 사우즈라는 발음을 잘해야 되는 게 아시겠지만 중국은 일성 이상 삼성 사상이 있는 사우즈에서 삼성으로 사우즈? 사우즈. 하나는 형수, 형의 부인, 형수님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다진 고기라는 뜻이 있습니다. 주나라 때 문왕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부모를 일찍 여여서 형하고 형수님 손에서 자랐대요.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약을 여러 개 써도 안 되는데 형수님이 끓여준 이 국수를 먹고 나왔다. 그래서 그 국수를 그 후에 사우즈민이라고 했다는 썰이 있고 그 썰도 있지만 고기를 많이 다져놓아서 했다는 썰이 맞는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사우즈민이라고도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짜민이라고 그러죠. 짜민. 그러니까 쉽게 왜 짜민이냐면 짜는 자르다는 뜻이거든요. 작두로 잘게 잘게 자른다고 해서 짜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. 이거 손으로 다 자른 거래요. 네. 냄새가 약간 새콤한 냄새 납니다. 이거 딱 내 취향인데. 국물이 약간 얼큰하면서 시큼합니다. 어, 맛있다. 혹시 여기 오시면 연근이랑 맛있어. 연근이랑 드세요. 연근이랑. 돼지 귀무침. 삶은 돼지 김무침. 국물 쭉 들이키고 싶죠, 이렇게? 쭉. 살짝 새콤하면서 식욕을 돋구는 맛. 근데 국수가 얇아서 그런지 국수에서 간이 잘 배있어요, 아예. 먹으면서 아, 반죽을 정말 잘해서 이렇게 정말 손으로 쓰는 게 입에서 춤을 추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. 근데 먹을 때마다 건지면서 느끼는 게 되게 오색찬연합니다. 다섯 가지 색깔이 섞여갖고 이 홍색은 여기 보면 당근, 홍색을 당근이 맡고 있고 노란색, 황색은 달걀 지단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녹색은 껍질콩, 흑색은 목이버섯, 백색은 두부가 맡고 있습니다. 이 사우즈맨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색깔. 그래서 황홍, 녹색, 그 다음에 흰색, 흑색. 이게 신기하네. 보통 국수 먹을 때 이렇게 건져 먹으면 어찌됐건 간에 아무리 쫄깃쫄깃한 국수라고 해도 보세요. 면이 남아있잖아요. 근데 면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. 건더기만 있어요. 면을 추가해야 되나? 근데 왜 섭섭하지?